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2절 교노차.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공허 혼동하고 흑암이 깊은 데서 운행하시다가 주님께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형상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며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마치고 안식하셨으니. 그랬더니 여기 아담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분에 의해 있으면서 만물이 있어 있는 자, 흙이 있어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한 이 자리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한 자요. 나는 태초요. 나는 안식이래 주인이다. 아멘. 이렇게 오셔서 말씀한 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제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자기 형상도 사람들 나오게 할 사람을 나오게 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사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자신의 형상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나오게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자기의 모습대로 지어서 자기 모습대로 지은 자를 복을 주어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하셨느니라. 그래갖고 있게 된 아담. 근데 아담이 여기서 제약을 받아들여 육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손 떼세요. 버리세요. 상실되세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을 육체되게 한 그걸 잃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너를 잃게 했던 처음부터 마려운 자는 네 안에. 아멘.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야. 자신은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육체라는 세상이라는 또는 거짓된 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예수를 알고 났더니 나를 잊게 한 모습이 아니야. 이 모습은 나를 섞여 죽게 할 모습이고 이것은 거짓된 영들이고 거짓된 신들의 모습이야. 이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던 거야. 다 상실시켜야 돼. 이 세상은 죄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 상실해야 돼. 그랬더니 구속하신 주만 있네. 그래갖고 상실을 시켜야지 이 사람이 살고 이 존재를 처음에 잊게 했던 그 주님만 남는 모습이 이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걸 뜯어내니까 반항하고 지금도 이걸 버리고 명대로 가려니까 보인 건 없고 다 상실되는 잃어버린 모습밖에 없고 그냥 이거를 잃어버린 게 싫으니까 로처럼 나 못해요 못 갑니다 하고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상실돼야 지금 왔던 곳으로 돌아갔네. 하나님이 있어 만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되어 이 육체에서 난 모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활에 매여서 살고자 육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는 것도 죄를 받아들여서 나온 현상입니다.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이런 모습을 다 상실시켜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실시키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실시키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려. 포기해. 내려놔. 거기 매이지 마. 근데 거기서 알았어요. 그러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그거를 상실하는 걸 두려워해.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 사람을 재촉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게 바로 롯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우리 현실이죠. 상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네가 나보다 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가 이 땅에 나로 인하여 그 모든 걸 지녀놓고 피조된 모든 것에 매여있는 네 자신을 보아라. 그럼 네가 매여있는 이 육체를 보아라. 네가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자지 나로부터 나와서 나로 돌아올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고 주님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신한테 매여있는 곳에서 손을 못 넣는 거야.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난 하나님께 돌아간다. 예수님처럼 말을 못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나로 인해서 네가 다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로 인해 다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릴까 왜 두려워하냐.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것을 상실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내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있게 된 죄를 받아들인 나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네요. 그 산으로 내가 올라가지만 모든 걸 잃고 내가 아버지도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네요. 하고 그걸 알게 돼.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얘기할 거야. 나는 어디로 갔어? 어디로 앉아자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상실에 대한 육체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게 죽기까지 고민하는 땀벌이 핏방울 되는 기도싸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상실 쪽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서 와서 나는 어디로 왔는지 안다 하는 그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주님 앞에 그 산에 오르는 자가 됩니다. 다 잃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요. 지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구원할래요? 그 죄로부터 이제 구원해야죠. 아멘.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상실하는 길만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킬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에서 내가 있고 나로 인해서 창조된, 지어진 모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다 내 것이에요. 나한테 매여서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죄로부터, 내 총명부터, 내 능력부터 자식도 나오고 자식들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미래가 있는 거고 다 합력해서 세상을 만들어 간 거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한 그 피조된 곳에 자신이 매여 사는 거예요. 그걸 나라 그랬더니 주님을 놔버리고 이걸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야. 진실을 놓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너는 나로 인하여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된 거다. 창조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자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나왔은 자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앉는 자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행하면요. 왜 주님이 흙에서 왔은 적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던 것을 여러분 온몸이 현실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람의 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피조물에 매인받아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매일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만 매일라고 그러고 거기만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된 겁니다. 피조물 자체가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지 만물이 세상에 있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근데 그들은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버리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포기할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포기하냐? 나를 포기하냐? 이걸 선택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피조물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매여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압박하면서 손잡아 끌어당기면서 나오게 한 자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의식과 습관 속에 간섭 속에 그게 매여있는 겁니다. 그걸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잃게 한 하나님을 잃어도 그건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된 것이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왔던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된 자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면 육체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거기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이 구속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에 잊게 했던 자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주님은 그 존재를 구속하고 나니 세상과 이 존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왜? 그분의 구속을 받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세상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없어요. 천국은 있어도. 그 구속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이 또다하고
이것이 실상으로 일어나는 날이에요. 롯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끌어당기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서까지 하는데도 그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가족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피조된 육체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결과 두 딸이 노딸이라는데도 그것도 분별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 딸들의 뜻대로 인종이 그 씨가 전파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아몬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알고 있는 육체를 전달된 거지 하나님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이게 롯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큰일 나요. 결국은 엄청난 은혜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은혜보다 하찮은 거에 집착하고 있는, 매여 있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신을 얘기할 거예요. 신성으로 가득 차야 될 여러분 내면이 아직도 육체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소재하고 그것을 불태우고 멸하고 쫓아내고 주님은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만 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첫 스타트에 말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아멘. 세상도 아니, 자신의 안도 아니, 세상 신안도 아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창조자의 안에 거하게 된 예수님은 자신 안에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아멘.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영원히. 감사합니다. 반갑다, 반갑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징계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가 원하는 바라는 그 육체에 필요된 모든 것 다 상실되는 자리로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그를 온전히 해서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도록 피조되게 한 그 모든 것의 상실을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 징계가 그 존재를 십자까지 끌고 갑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상실되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 상실되는 모습은 징계입니다. 징계에서 상실되도록 포기하도록 부인하도록 죽게 하도록 주님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그 상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못 나와요. 왜? 그거를 상실하지 않은 자가 무덤에서 다 죽었거든요. 못 나오고.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오려면 그걸 상실해야 무덤에서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 왜? 그가 죽게 할, 썩게 할 것을 지니고 들어와야 무덤에서 받아들여서 안 내보냈는데 죽음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상실하고 들어왔거든. 자기가 죽게 하고 삼켜서 못 나오게 할 게 없거든. 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예수 나오죠. 아멘. 과거에 순교당한 사람들 보세요. 목회 잘했습니다. 복음 잘 전했고요. 그리고 있을만하니까 박해가 들어옵니다. 그 모든 걸 잃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하던 그들을 관리할 수 없는 그 교회에 있지 못하는 옥에 갇힙니다. 거다 이제 조롱과 비웃음과 박해와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과 혼자 있는 그 고독 속에 갇혀서 이제 잠시 후면 끔찍한 죽음 속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장소로 자기가 끌려갈 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과정을 잘 보면 다 상실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하는 구원으로 구원하지. 근데 그들 또한 부분적인 상실의 죽음입니다. 부분적인 상실의 죽음. 즉 예수님같이 완전한 상실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분적인 죽음을 당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세 그날에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자리에 그들도 못 박히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자리에서 그대로 못 박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상실 속에 죽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위기라. 결국은 상실입니다. 순교자들 보세요. 거의 다 상실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상실은 부분적인 상실이었어요. 십자가는 온전한 상실을 뜻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위기라고 했어요.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내 고난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징계받을 것을 하면 우리일까 뭐냐. 우리도 반드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상실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상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우리 영혼에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징계를 받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산으로 올라갈 자세예요. 산으로 올라갈 자는 항상 초월해야 돼요. 두려움도 공포도 죽음도 모든 걸 잊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초월하는 그걸 뛰어넘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자가 바로 산으로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자신을 초월해야 돼. 아멘. 너머의 산을 발견하면 또 그 산을 넘고 너머의 산을 발견하면 또 그 산을 넘고 끊임없이 선을 넘고 선을 넘었더니 영혼이 정금이 돼 있네. 영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자면 다 도망갑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나약해서 연약해서 그 상실을 두려워 은혜를 거절하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고요. 근데 롯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사들은 롯의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이 많은 그 장소보다 위험이 없는 곳을 나를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니 들어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려고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올라가게 할 자들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여 용기와 힘으로써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의 영을 강건케 하고 있는 거고 그 장소에 가면 다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뜻이 성취되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그 나약함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구하고 더 강해지기를 사모하는 자를 강하게 해서 결국은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행할수록 경고케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가 바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길입니다. 그 징계가 바로 상실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징계는 이 모든 걸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실 속에 믿음을 보인 자는 모든 걸 초월하며 그 산을 넘는 자들이고 그거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상실시키라.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길을 가려면 좁은 길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좁은 길로 못 들어가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 말씀이 익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잘 보세요. 거기서 온전한 믿음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 구하지 못하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그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자신이 확신하는 그 길에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결국은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길 가지 않고 계속 육체에 머무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또 천사를 시켜서 끄집어냅니다. 그때 그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소금기둥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어떤 것을 쫓았는지, 얼마나 그때 곳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겁니다. 그 은혜를 듣고 온전히 그 은혜를 믿고 온전히 따랐던 자들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항상 그 은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곳에 놔두면 막 저러나 보러나 치우치고 은혜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그 산을 뛰어넘을 초월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길이고. 그래서 이 징계가 바로 그 징계예요. 상실받는 거. 그래서 욕 같은 경우 보세요. 욥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더욱더 성숙한, 더 거룩한 존재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실시킵니다. 자식까지 기대는 모든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고, 그 생명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생명 속에 살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명 속에 살았던 자신의 생명 속에 머물다가 끝마칠 텐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니까 그 생명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 그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네 끝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욥한테 역사한 겁니다. 욥한테 역사할 역사는 여러분한테 역사할 역사예요. 결국은 요셉은 모르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상실에 상실당했어요. 욥이 알고 상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욥을 사랑하니까 상실시킨 거지. 뒤늦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와. 내가 모두 바로 모릅니다.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망의 문을 발견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발견케 한 주님 만난 겁니다. 그것도 상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 속에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살았으면 자기가 생명길을 못 봤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상실시키고 다 소멸시키고 멸절시켜서 결국 생명을 욥한테 보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생명 속에 있지 않았구나 하는 걸 욥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욥이 유구무원 할 말이 없대잖아요. 내가 주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나니까 내가 입을 담을 뿐입니다. 내가 특기와 제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죽고 또 죽고 재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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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왔어요. 욥은 그 상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벗고 또 벗고 또 덧입고 덧입고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생명길입니다. 이 생명길 참자가 진짜 적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징계를 표현하고 있고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는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정처럼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욥을 상실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상실시켰고 욥은 그 상실을 받았고 그 상실이 왜 누구부터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고 욥아 네가 하는데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온 거 아니냐. 난 그런 잘못한 적 없다. 욥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친구와의 대화예요. 욥이 그걸 어디서 오는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고 막 속상해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겁니까. 욥은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막 몰아붙이니까 욥한테 그게 더 감당치 못할 더 큰 고통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폭풍강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의 영혼을 끌어서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왜 이런 상실이 어떤 은혜를 이끌고 오는지 주님이 다 말씀으로 설명하고 나니까 주님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주님의 하신 일에 내가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과 제 가운데 회개 아니다고 뒤늦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과정입니다. 상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욥의 모습이에요. 이게 징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속에 있게 되면 다시는 창조된 피조된 것에서 메워서 여러분이 피조된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된 피조물로서 메어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계속 교섭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입으려고, 마시려고,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그래서 이루게 해서 피조된 교수 속에 사는 여러분의 인성, 이게 여러분의 영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자아고요. 생명길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욥이 지녔던 모든 것을 상실시키잖아요.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이제 성경 속에 있고 나니까 이제 피조물에서 메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피조물에서 메어 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생물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은 없어. 주님이 다시는 천국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상실되는 걸 보고, 아니,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죠. 그래서 입어야죠. 마셔야죠. 그래서 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아할 겁니다. 근데 그 상실 쪽으로 돌아가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거야. 썩지 않는 걸 살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썩게 하는 거야. 이때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도와줘도 썩는 거야. 내가 이 상실 속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썩지 않는 길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은혜 믿음 모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 욕됨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서 왔어, 어디로 가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본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조된 곳에서 교섭하고 있고 피조물에 메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오늘날 여러분이 겪으면서 가야 될 현실적인 세계고요. 이 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현장이 그 현실까지 갈증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로운 말씀은 그 현실까지 이끌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욕같은 고난이, 욕같은 실상이 여러분 땅에 일어날 겁니다. 왜?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받으라, 받을 쳐다. 결국은 이 2절을 내가 읽어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건 뭐예요? 자신이 예수 믿고 공부했다 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이 아니란 거죠. 자신의 미래 모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자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징계받는 길을 선택하여 그 징계를 건네 그 심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그 심포들 맞으며 같은 길을 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라. 아멘!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런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상실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상실을 두려워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행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주와 우리가 같은 형상을 하여 우리가 주와 같은 줄을 알게 되는 나를 맞이하는 게 이게 우리의 장래 모습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소원을 주어 그 소원을 이루는 게 주님이에요. 하지만 감당치 못할 일은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화를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가 감당할 상태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훅훅 선을 뛰어넘는 자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그릇에 따라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깨달자, 깨달을 쳐다. 내가 아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 아니에요. 바로 골고다죠.
골고다는 나의 시작의 주님이 계신 곳이요. 골고다는 나에게 복을 주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요. 골고다는 나로 그 모든 끝마치게 하는 곳이요. 감사합니다. 반응자, 반응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믿음 보이며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행위로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수도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